이제 호수를 오른쪽으로 끼고 달리고 있죠. 미카타고 호수. 5개 호수 중에 하나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레인보우 라인이라고 해서 관광도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유료 도로로 들어가게 돼요. 오토바이는 통행료가 740엔입니다. 이 도로를 통과하는 데만. 근데 문제는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차를 또 내야 돼.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또 돈을 1000엔을 내야 돼요. 그런데요, 통행료 받는 톨게이트가 없네? 분명히 그 구글맵상으로는 저 아래에 있었는데 아까 지나오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톨게이트가 없더라고. 통행료가 없어졌나?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는데 톨게이트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와, 개이득. 740엔 굳었어. 점심값 굳었어. 지금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주차를 받는 곳인 거지, 여기서. 아, 여기서는 티켓만 주시고, 이제 내려올 때 정산하라고. 바이크는 300엔입니다. 아, 바이크 주차장 여기 있네. 잠깐, 어디라는 얘기야? 바이크 주차장이? 아, 저기. 이걸 타고 저기 올라가야지 멋진 뷰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료 자체가 이제 이거지. 이거 타는 비용 자체가 입장료에 1000엔. 이쪽에서도 뭔가 보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갑시다. 티켓을 샀습니다. 여긴가? 여기가 케이블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곤돌라 같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려올 때는 곤돌라를 타고 한번 내려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운행을 하고 있네요, 곤돌라도. 이게 케이블카고, 이게 곤돌라거든요. 아, 이거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이거 타고 갈래요? 아, 티켓? 오우, 무서워. 케이블카는 뭐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탔어요. 재밌다. 재밌어. 다행히 그래도 비가 좀안 오네. 케이블카가 나를 앞질러 가려고 해요. 속도가 빠르네, 케이블카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어디 가야 뷰가 제일 좋을까요?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여기 쉼터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 미카타 고코가 다섯 개 호수란 뜻이거든요. 미카타의 다섯 개 호수. 저 뒤에 거 하나? 요거 한 개? 저거 하나? 이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한 개는 뭐지?
저 뒤에 거를 하나로 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멋있다. 자, 이제 더 앉아있고 싶지만 오늘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나름 뷰가 예쁘네. 저기는 바다예요. 저쪽에도 전망대가 있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지금은 커버를 덮어놨지만 비가 와서 그런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놨네요. 입장료를 받는 만큼 여기 앉아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라는 얘긴데, 같이 시간에 쪼달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금방 가야 돼요. 곳곳에 진짜 이런 게 꼭 스위스의 산정을 보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또 이런 종소리 연락합니다. 여기도. 아, 사방이 막 파노라마긴 하다 진짜. 그죠? 내려갈 길입니다 제가. 아, 이 꽃 예쁘다. 생각보다 이렇게 안 크네 소리가. 누가 종을 쳤거든요. 여기만 목적지로 해서 와서 한 반나절 보내고 가도 되겠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여기 뷰도 좋다. 그죠? 이제 타고 내려갑니다. 타고. 와, 내려올 때보다, 올라올 때보다 좀 아찔한데. 아, 나 지금 저 위에서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놔두고 내려와 버렸어. 아씨. 지금 여기 티켓 파는 데서 가가지고 놓고 내렸다고, 내려왔다고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오늘 시간 없는데. 자, 이제 갑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지금 안개가 장난 아니게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와, 내가 완전 타이밍 진짜 잘 맞췄네. 지금 이 안개잖아요, 앞에 보이는 거. 이제 주차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 올라간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와.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22km 떨어져 있는 스키야를 찾아갈 거예요. 아, 스키야가 제일 좋더라고. 스키야 다이스키. 오늘 아침에 늦게 출발해서 지금 2시가 넘었는데요. 배가 아직까지 고프지 않습니다. 아마 30분 뒤에 먹으면 되겠지 뭐. 설마. 여기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전망 주차장을 두 군데 만들어 놨네요. 여기도 있고, 주차장이. 그러니까 계속 전망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서밋 정상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도로만 한 바퀴 돌고 나가도 좋겠네요.
왜냐면 비용을 이제 도로비를 이제 안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비용 들이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것도 꽤 괜찮은 드라이브 코스가 될것 같아요. 여기는 스루가시라는 곳입니다.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비가 많이는 안 내리는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스키야. 내 사랑 스키야. 다이스키. 오늘의 점심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가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6시 넘어서 도착하겠어요. 숙소를 엄청 좋은 데를 예약해놨는데 6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최초로 독방을 예약했는데 이상한 데로 들어간 거였네. 하차 따라가다가 이상한 송림공원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 지금 비구름 사이로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 엄청 거대한 토리가 앞에 있네. 신상가. 야, 문 예쁘다.